태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태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고 구하오니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심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생명샘이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 모든 영광은 세상 모든 영 하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만을 먹은 영원 무궁하도다.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 시간 박정윤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오니 몸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입술로만 주님을 찾아 주여 주여 주님을 불렀고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진 가정의 여러 문제와 자녀 문제, 물질 문제와 생업의 문제도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만취의 계절, 풍요로운 결실에 추석 명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찾아 오가는 발길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남과 북이 통일되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 모두에게 건강과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하는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담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곡히 간구하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언제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모 목사님들께서도 같은 은혜 주시고 각 부서가 부흥 발전하고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찬양대 찬양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성공자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거울, 시계, 그리고 창문 제하에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은혜의 찬양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찬양대의 그 찬양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애쓰며 수고하는데 추석 연휴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찬양을 준비한 우리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 되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 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 되세요. 추석 연휴 기간 이제 벌써 시작이 됐는데 또 더러는 또 지방에 가셔서 시골에 가셔서 부모님 찾아뵙고 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모두에게 한가위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큰아들 아명이는 저랑 비슷하게 옷 입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도 그냥 단정해요. 제가 볼 땐 괜찮아요. 여름이니까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가는데 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서 갔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쓱 쳐다보면서 네 옷 입은 거 나쁘진 않은데 너무 유행에 뒤처진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보니까 뭔가 바지도 뭔가 좀 널찍하면서 뭔가 좀 힙해 보이고 막 그런 걔는 유행을 좀 따라가는 아이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말 때문에 그 아이의 코칭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옷 사러 가자고 옷 한번 사고 싶다고 이런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그 아이가 입었던 옷을 막 설명하고 옷가게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어떤 팬츠였냐면요 버뮤다 팬츠. 저는 버뮤다 삼각지는 알아도 버뮤다 팬츠가 이렇게 널따랗고 7분은 아닌 것이 뭐 이래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볼 땐 별론데 일단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하고 또 이게 유행이라고 하니까 이 큰아들도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입던 옷, 늘 입던 그 옷을 집어 던지고 맨날 요즘에는 이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마음에 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들어 하니까, 이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은 것이지요. 여러분, 무언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또 새로 다른 옷을 입는다는 것 너무 흔한 일이고 우리 잠잘 때에도 뭐 잠옷을 입는다든가 편한 추리닝으로 갈아입듯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일인데요. 이것을 신앙으로 표현한 구절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22절, 여러분들 23절, 2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제가 큰아들 얘기를 했지만 아마요 이 유행이라는 건 돌고 돌기 때문에 이 버뮤다인지 뭔지 이거요 금방 흐름 끝날 거예요. 내년쯤이면 안 입을 겁니다. 그냥 노멀한 옷 다시 찾을지도 모릅니다. 입었던 옷을 다시 벗고 옛날 입었던 옷을 또 입기도 하고 유행이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게 갈아입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완전히 배어있는 옛사람의 그 모습, 그 습성, 그 본질적인 내 안의 그 욕구와 소욕까지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라는 얘기지요. 전 어렸을 때 옛날에 그 슈퍼맨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뭔가 위기, 어떤 여인이 꽉 소리를 지르거나 위기를 발견하게 되면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아주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평범한 회사원인데 그런 상황만 되면 어딘가로 화장실로 가든지 해가지고 안경 벗고 옷 갈아입고 나타났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요, 요즘 슈퍼맨은 다릅니다. 요즘 슈퍼맨은 이 CG 기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변할 때요, 스르르르르륵 하면서 온몸이 피부가 변하듯이 변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 같아요. 그냥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었다가 다시 또 바꿔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처럼, 온몸의 피부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 삶이 되어버리는 것.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옛사람을 진정 벗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을 진정 입으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수요 예배 때 우리 김현식 목사님께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거듭남 영어로는 굉장히 유명한 Born again이라는 말이죠.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본문 가운데 옛사람이 도대체 뭔지 궁금했어요. 왜?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되잖아요. 먼저 이걸 벗어야 되잖아요. 과연 성경에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일까? 그냥 뭐 돈 흥청망청 쓰는 사람일까? 아니면 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까? 여러 가지 죄의 표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 옛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가만 보니까 옛사람에 대한 성경에 옛사람을 등장시키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요,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산한 결론적인 한 마디가 있었지요. 표현이 있었죠. 감각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각이 있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볼 수 있고요,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눈은 눈이지만 여기에 시각의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귀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지만 청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오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두 어둡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창조되었지만 이 악에 가리워져서 이 죄에 가리워져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어떤 아티클을 보게 되었는데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이라는 책인데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쓴 글 중에 굉장히 뭐랄까 널리 알려진 어떤 가톨릭 사제분도 활용하고 인용하고 또 김창옥 교수님인가요? 그 강연하시는 분도 인용해가지고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 요 안에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카지노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요. 카지노가 뭡니까? 도박하는 자리예요. 거기 가가지고 막 하다 보면 탕진하고 재산 다 날리고 인생 패가망신하는 경우 참 많이 있는데 이 카지노에 없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듭니다. 거울, 시계, 그리고 창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요 세 가지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지각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요, 그냥 거기에 중독된 채로 계속 카지노에 머물게 하려는 카지노의 사업 전략입니다. 막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의 영업 전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카지노의 영업 전략, 사업 전략을 보면서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간교한 전략을 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카지노 가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카지노에 없는 것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그 거울, 시계, 창문, 이제부터 되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울입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거울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카지노에 거울이 없는 것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도박을 하다 보면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점십 고수업 치고 이랬던 거 얘기한 적 있죠? 너무 불경하게 보진 마세요. 이제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보면요, 점십으로 고수업 쳐가지고 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치잖아요. 돌고 돌다 보면 별로 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명확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도 이 친구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냥 온전히 그냥 초착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카지노도 마찬가지겠죠? 마찐고를 땡기든 뭐를 뭐가 하는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저것 하다 보면 퀭한 눈, 메마른 피부, 뒤엉킨 머리카락 등 초췌한 몰골이 분명히 나타날 터인데 거울을 보면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뭐 별도로 두고 남자들은요 발톱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온가족 새벽 예배 때 제 예쁜 발가락 한번 보여드렸다가 어떤 여성분이 징그럽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당황스러운 적이 있는데 저희 딸이 매니큐어를 치료해줘가지고요. 근데 발을 딱 보면요 남자들은 발을 잘 관리를 안 해요. 관리라는 게 뭐예요? 뭐 손은 관리합니까? 근데 적어도요 손톱은 더 깨끗하게 깎는 것 같아요. 발톱보다는. 왜 그럴까요? 왜 남자들은 그럴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귀찮으니까 이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안 보이니까예요. 손은 언제나 보이는 곳에 있지만 발은 양말로 덮여 있고 잘 안 보이는 이 몸의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내 눈에도 안 보이고 남의 눈에도 안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고 마음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손톱이 너무 길었네. 손톱에 때가 꼈네. 다양한 모습 속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보이지 않으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각이라는 건요 보게 될 때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보게 될 때,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거울을 딱 들었는데 초췌한 몰골을 보게 되어야 아 이곳 카지노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뛰쳐나오게 될 텐데 그걸 못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거울을 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을요 율법에 비춰봐요. 내가 율법대로 살고 있나?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고 율법대로 살아야 인정받고 율법대로 살아야 남을 가르치고 지적할 수 있는 높은 인생이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율법으로 자기를 돌아보다 보니 그 세계의 가치입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거울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공문까지 받아놓고 막 가는 그 길에 홀연히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그 외침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네가 지금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교회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그 말 처음으로 예수 거울을 받아들고 자신을 보니 자신이 어떻던가요? 옛날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요 열심으로는 그 누구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많았지만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지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율법의 거울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비추다 보니까요 제가 나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그래도 남들보단 더 나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 거울을 비춰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인생이 나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나의 그 젊은 날의 인생들을 돌아보니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더라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자각하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예수 거울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존재를 자각하고 예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 인생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카지노에 없는 거울 하지만 성도의 필수품인 예수 거울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계입니다. 카지노에 왜 시계가 없겠습니까? 이건 너무 쉽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만큼 시간이 갔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을 고민하다가 떠올랐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1990년에 개봉했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여기서 로빈 윌리엄스 분이, 아, 굉장히 젊었네요, 그렇죠? 이분이 어떤 고등학교의 교사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너무나도 명문학교였고 공부에 심취해서 공부만 대학만 너 인생의 성공과 형통은 결국 공부에서 나타내야 돼, 뭐 그런 학교였어요. 귀족적인 그런, 아주 공부 잘하는 그런 학교였는데요, 거기에서 이 선생님은 때로는 교탁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아이들과 그냥 뒹굴어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다가 한마디 한 적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라틴어 구절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르페 디엠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까르페 디엠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알고 있던 건데요, 바로 지금을 붙잡아라 라는 것이지요. 지금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쓴 시에 나오는 글귀예요.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일은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 영향력 끼치지 않아.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오늘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까르페 디엠이 나왔는데, 이때 쓰여진 의도나 이때 읽혀진 이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게 살자, 어쩌면 욜로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지금 이 소중한 오늘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라라는 그 어떤 메시지가 더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까르페 디엠은 언제나 생각해야 될 짝꿍이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까르페 디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의미 있는 인생 사시고 오늘 정말로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이 뭡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건데요, 이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요. 메멘토는 기억하라이고요, 모리는 죽음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에 나왔던 그 일화, 이것이 이제 시대적 배경이 된 건 언제냐면 고대 로마 시대인데요,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이 너무 많았잖아요. 전쟁에서 황제의 명을 받고 나아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개선 행렬 때에 뒤에서요 잡혀온 노예, 그때는 로마 그 개선, 로마 그 군사들의 개선 행렬에는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뒤에다가 이렇게 줄줄이 끌고 데리고 왔어요. 얘네가 우리가 싸워 이겨서 멸망당한 민족이다. 너희 로마 백성들아, 니네들이 이렇게 될 뻔했는데 우리가 이겨서 이 화를 면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뒤에 있는 그 노예들 중에서 목소리 우렁찬 누군가에게 계속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풍습이었어요. 뭐냐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지만 너도 죽는다. 지금 너의 시간은 영광의 날이지만 너는 결국 죽는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노예의 외침 가운데서 듣게 되다 보면 이 개선 장군이 겸손해지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까르페 디엠을 까르페 디엠 되게 하는 것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복되게 귀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끝 어딘가에 죽음이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넘어 부활이 있기 때문을 아는 것이지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요, 이게 좀 비를 피하러 갔는지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웬 백발 노인 두 명이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바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지켜보고 구경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저물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유, 같이 집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옆에 나무하러 갔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도끼를 들으려고 하는데 도끼 자루가 다 썩어 있고 도끼 날도 막 노스러 있고 이런 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그래서 집에 돌아가 보니, 동네로 돌아가 보니 너무 막 변한 거예요.
완전히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쪽으로 가봤더니 웬 모르는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주인이다면서 내 이름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그분은 저의 증조할아버지인데 예전에 나무하러 갔다가 생방불명돼서 그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왜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면서 잘 들으시는, 전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뭔 얘기입니까? 신선 노름에 빠지다 보면, 내 만족, 내 쾌락에 빠지다 보면 시간을 잃어버려요. 나의 시간을 잃어버려요. 나의 시간이 뭡니까? 오늘 하루 즐겨야지. 그게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까르페 디엠의 소중한 이 날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저 끝에 있는 그 죽음, 메멘토 모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허송 세월에서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시계를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시계를 되찾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같이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날들을 두어 군데에서 했어요. 얘들아 세월 좀 아껴, 얘들아 시간 좀 아껴,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는 주장도 맞아요. 좀 규모 있게 시간을 잘 관리해서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그 인생을 살라는 말도 맞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에는 24시간 똑같고요, 1년에 우리 모두 365일을 살아가는데 하루 이틀 더 살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 아끼고 소중히 여기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본문 바로 앞선 구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시간의 개념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살아, 절약하며 살아, 좀 더 아끼고 좀 더 잘 써봐, 이런 개념도 물론 들어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 시간을 버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더 나아가 예수 부활을 기억하여 영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되찾은 시계라고 봐요. 내 만족을 위해, 내 쾌락을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 온전히 그 시간을 바쳤던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의 시절에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율법 외우고 성경 읽고 애쓰고 살아갔지만 결국은 나의 의를 지키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인생이었는데요, 예수 만나고 나니, 예수 시계를 되찾고 나니, 아, 이 시간이라는 것, 오늘 하루의 이 아름다운 소중함, 이 시간을 되찾는 것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영원, 그 부활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제가 시계를 좀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계가 여러분 엄청 비싼 거 아세요? 그냥 우리가 쓰는 시계 말고요, 자동차도 보면 막 몇십억 하는 그런 자동차들 있잖아요. 뭐 그런 꿈의카 이런 거 있지만 시계는요 한 차원 더 높습니다. 제가 시계 하나 소개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브레게 회사에서 나온 마리 앙뚜아네트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포켓 워치. 잘 읽었어요? 네. 이건데요,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341억 원입니다, 이 시계 하나가.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탑10 안에 한 4위나 5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비싼 시계 막 700억, 800억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느냐, 이 브레게, 이게 회사 이름이기도, 시계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 이름인데 브레게는 또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시계 장인,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1783년, 너무 옛날 얘기네요, 그렇죠? 18세기 후반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 왕비를 사모하는 누군가가 주문 제작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 시계를 바치고 싶었던 것인지, 그녀를 기념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주문하여 이거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브레게라는 장인은요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44년이나 걸려서 이 시계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시계가 완성되기 34년 전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죽고요. 이 시계가 완성되기 4년 전에 브레게조차 죽습니다. 브레게의 제자가 나중에 완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렇게 예쁘게 빛나고 있고 지금도 가치 있는 시계로 유명하지만 이 시계를 통해서 기념하고 싶었던 그녀도 이미 이곳을 보지 못했고요. 이 시계를 꿈꾸고 제작했던 그 제작자였던 브레게도 이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허망함, 이 허무함을 보면서 아, 세상 헛된 곳에 목숨 걸다가 누리지 못하는 인생 참 많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 이것저것 쫓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는 인생 얼마나 많을까. 하지만 내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고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수 시계를 되찾은 인생은요, 힘겨운 순간순간도 의미 있게 그 삶을 영원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카지노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계가 없는데요, 예수 시계 되찾아 죽음을 기억하고 너머의 부활을 고백하며 예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울, 시계, 그리고 마지막 창문입니다. 여러분, 창문, 카지노에 창문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가만 보면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엔 안 그런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좀 지하실 이런 데서 도박들 많이 하기도 했어요. 몰래 숨으려고도 했는데 제가 언젠가 가다가 도심 어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딱 봤는데 되게 멋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막 이것저것 막 붙여놨어요. 보니까 크게 영어로 카지노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야, 저렇게 큰 카지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아마 강원랜드 정도나 우리 내국인이 가나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가요,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도. 왜 창문이 없을까요? 창문이 있으면 밤과 낮을 느낍니다. 어쩌면 시계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창문이 없어야 자기가 돌아가야 될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하고 신혼 초에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살았던 적이 좀 있는데요. 반지하였어요. 반지하였는데 이렇게 싱크대 쪽인가가 창문이 반지하로는 들어오는데 안방에는 창문이 없어요. 아예 없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가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어머님, 장모님이 많이 좀 챙겨주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갈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이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둘이서는요 맨날 잠만 자고 있대요. 자기가 미인인 줄 알고 계속 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모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네가 햇빛이 안 드는 곳에 있으니 맨날 잠만 자는구나.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창문이 없으면요 햇빛 뜨는 줄 몰라요. 지금 얼만큼 내가 시간이 흘렀고 얼만큼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창문이라는 것은 햇빛을 의미하지만, 햇빛이 들어옴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가서 밟아야 될 땅, 세상을 보여주는 통로가 창문이더라는 거예요. 그 창문을 싹 닫아놓음으로써 저 세상 돌아가지 않아도 돼, 너가 있어야 될 자리 가지 않아도 돼, 그냥 카지노 여기에 머물러 라는 카지노의 전략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창문을 이렇게 마귀는 닫아버리더라, 깜깜하게 커튼으로 쳐버리더라, 암막으로 완전히 막아버리더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되찾은 창문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요,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청년 사울이었던 그 바울, 예수님을 알기 전 그의 인생, 그 바울이라는 인생에는요 창문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세상에 햇빛이 들어올 이유도 없었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살던 자기 의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는데요, 예수 창문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내가 걸어가야 될 세상을 알게 됩니다. 유대 땅을 살아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고 그 자랑과 그 의로 살아가던 그는요 이제는 내가 유대인 됨,
내가 히브리인 됨, 내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어떤 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온 세상을 찾아다닙니다. 왜요? 세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세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내가 머물러야 할 세상, 내가 찾아 나서야 될 세상, 내가 있어야 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은혜가 되고 옆에 있는 지체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좋지요. 근데 세상으로 또 나아가면 우리가 싸워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란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닫혀있는 인생은 내 인생만 챙기고 내 삶만 돌보면서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창문이 열린 인생은 그 세상으로 나아가더라.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복음 들고 살아가야 될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카지노에 없는 것들인데요 세 사람의 필수품입니다. 첫 번째는 거울이었습니다. 초췌한 자기 몰골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거울이 있었는데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존재를 자각하라.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시계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시계가 카지노에는 없는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너머의 부활을 기억하는 인생.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은 창문입니다. 돌아가야 될 세상을 못 보게, 가족품으로, 세상의 일터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못 가게 하는 카지노의 전략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라. 너가 있어야 할 자리, 너가 머물러야 할 자리. 이렇게 거울, 시계, 창문은 카지노에 없지만 다음입니다. 예수 거울, 예수 시계, 예수 창문, 성도들이 반드시 되찾아야 될 세 사람의 필수품입니다. 예수 거울로 나의 존재를 자각하게 될 때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 시계를 되찾게 될 때 나의 시간, 죽음과 그 너머의 부활을 기억하게 될 때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 오늘을 살게 됩니다. 예수 창문을 회복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내 세상에만 갇혀있던 그 인생이 나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사명으로 살게 되더라.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22,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더 간단하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주님의 분명한 권고, 사도 바울의 입술과 그 손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옛사람의 삶은 거울과 시계 그리고 창문을 잃어버린 삶을 말합니다. 새 사람의 삶은요 거울과 시계 그리고 창문을 다시 되찾은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 거울을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시계를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창문을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 거울, 시계 그리고 창문,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되찾아야 될 그 예수 거울, 예수 시계 그리고 예수 창문. 예수 거울을 되찾아 나의 존재를 자각하고 예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시계를 되찾아 나의 시간을 기억하고 예수 생명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창문을 되찾아 나의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머물러야 할, 내가 나아가야 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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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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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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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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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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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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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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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주신 거울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 주신 시계는 놓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주신 창문은 열어보지 않는 우리는 아니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거울을 되찾아 죄인된 나를 자각하고 예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시계를 되찾아 인생의 끝인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 생명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 창문을 되찾아 두 발 딛고 사는 세상 바라보고 예수 사명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마치 마귀의 게임과 마귀의 전략 때문에 그 예수의 거울을, 그 예수의 시계를, 그 예수의 창문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요?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요? 주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다치고 그 심령이 어두워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 거울을 되찾아 죄인된 나를 제각하고 예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예수 시계를 되찾아 인생의 끝은 죽음, 그 넘어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 생명을 고백하는 인생, 예수 창문을 되찾아 이 세상 바라보며 예수 사랑하는 인생.
사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예수 거울, 예수 시계, 예수 창문을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으로, 부활의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카지노의 전략처럼 마귀의 그 음흉하고도 간교한 전략에 넘어가 그 고귀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 거울을 되찾아 죄인인 나를 자각하고 예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시계를 되찾아 죽음을 기억하고 그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창문을 되찾아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세상, 있어야 될 그 자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어둡고 그 모든 마음에 허망하여진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예수 거울, 예수 시계, 예수 창문을 되찾은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 원하시며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436장 1, 2, 4절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오, 지금도 그 주권으로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거울, 시계, 그리고 창문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선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추석이라는 명절이지만 여전히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 사역지 가운데 은혜와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기도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정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얘기하는 가정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갈등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아파하는 가정은 진정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꿈꾸며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가정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모임, 모든 행사, 모든 공동체의 도전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 담아 정성껏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오랜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고 이제 그 병을 알게 되어 속상하고 당황한 지체들, 또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허덕이는 그의 절망된 마음 주님 돌보사 여호와 샬롬으로 채워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그 물질이 회복되는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고민들, 관계에서 나오는 고민들,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들, 다양한 것들이 우리 삶을 짓누릅니다. 예수 충만을 고백하며 예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또 봉사의 직임을, 또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입니다. 글로벌 가족부가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며 뉴스룸 스트림 시작합니다.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의 기쁨 속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는 2층 로비와 사무처에 준비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중 교회 운영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새누리의 날, 온가족의 날입니다. 저녁예배는 없으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남선교회 주관 2024년 국내 단기 선교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함께 이루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에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일부터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감사와 사랑 넘치는 추석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됐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가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올라오시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석 연휴 관계로 오늘은 식당을 운영 안 합니다. 솔트마인 카페만 운영을 하니까요. 커피 마실 분만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저녁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새노래의 날이 1년 12번 진행되는데요. 온가족 체육대회 끝난 토요일날 하고 그 다음날 주일과 이렇게 추석 연휴가 맞물린 이 주일은 이렇게 온가족의 날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함께 모이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집회는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 저녁 예배 때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2024년 국내 단기 선교를
힘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우리 남선교회 주관이고 함께 우리 교구도 여선교회도 또 우리 권사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실 분은 지원도 좀 해 주시고 2박 3일도 좋고 1박 2일도 좋고 아니면 목금토 중에 하루라도 좋으니까 좀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원도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하면 만 원도 좋고 얼마도 좋으니까 이렇게 좀 후원해 주시면 십시일반 조그만 섬김들이 나눔들이 모여서 교회를 잘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신청서를 먹으려고 하네요. 네, 정우진이고요. 아빠 엄마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가져왔고 보배롭고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예쁜 뜻이 있습니다. 누나명 채아랑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진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쁜 얼굴로 예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나실 때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우진이도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라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귀한 아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빠, 또 누나까지 더불어 온 가족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진이의 삶을, 귀한 가정을 복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거울, 시계, 그리고 창문을 되찾읍시다. 시작! 거울, 시계, 그리고 창문을 되찾읍시다. 거울, 시계, 그리고 창문을 되찾읍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서 허락하신 예수 거울, 예수 시계, 그리고 예수 창문을 이제는 되찾아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심령과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